하나하나 다 빠질게요. 다 빠질게요. 뒤도 더. 네. 액션. Viewers will be overwhelmed by the audio and imagery of this simple and yet moving true story. Listen to the producer and director explain why they were compelled to make this film. 제니, producer of the film, wanted to reach out to the world and share this moving true story. This story was so touching, she knew that hearing it was more than just a simple coincidence. How did this story so motivate her that she felt compelled to share it with the world? 아, 제가 맨 처음에 배재철 씨의 다큐멘터리의 일부분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 장면일 텐데요. 다큐멘터리의 장면과 아주 똑같습니다. 배재철 씨가 다시 성대복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이시키 박사님에게 성대복원 수술을 받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수술을 받으면서 목소리를 내게 한다는 것 자체도 아주 놀라운 장면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것이 저에겐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통해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본인이 그 수술 이후에 다시 목소리 재활 훈련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첫 계기였습니다. If the imagery steals your breath away, then the music should whisk away your heart. This combination is the perfect complement to an exquisite story. How did the director use this imagery and music to emphasize the film's focus? And what was that focus? 네, 저도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이제 연출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이 원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동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관객들이 음악 영화로서의 어떤 매력도 같이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주인공인 만큼 오페라 무대의 화려함하고 또 아름다운 아리아들 이런 것들이 관객들에게 전달되게 하고 싶었는데요.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중요시했던 것은 오페라 아리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사의 내용과 우리 영화의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잘 맞아떨어지게 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이제 목표였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레슨도르마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전성기 아니 배재철 씨의 어떤 전성기를 나타내는 자신감 넘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죠. 아무도 나의 이름을 모르지만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은 막 유럽 오페라 씬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의 존재를 대변하는 가사의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재철이 연습 도중에 이제 암의 문제를 느끼고서 쓰러지는 장면은 오페라 오텔로에서 나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나의 여행은 여기서 멈췄다라는 그 가사 내용과 맞아떨어지게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좌절감을 느끼는 어떤 장면에서는 신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참담한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장면들을 넣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오페라 가사의 어떤 내용과 영화의 흐름을 일치시키려고 애썼어요. 마지막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노래 가사를 들어보시면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는 깨달았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먼 길을 돌아서 이제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돌아온 어떤 주인공의 느낌을 노래 가사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선곡을 하게 됐죠. The amazingly vibrant opera scenes prominently stand out. It must have been difficult to capture that beauty.
You will hear the story behind making of those scenes. 저희가 세르비아 갔을 때 이 실제 국립 오페라 극장이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서 좀 고민이 됐었죠.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하기로 했죠, 저희가. 국회의사당을 빌려줄 거라는 생각도 사실 못했었는데 국회의사당이 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아예 놀라운 일이었죠, 사실은. 꼭 감독님이 거기를 쓰셔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빌릴 수밖에 없었고 그 장소를 뭐 찾아갔을 때 그 복도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그 지하에 아주 긴 복도가 저는 원래 좀 이렇게 깊은 공간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제 마음에 아주 딱 들었던 공간입니다. 근데 사실은 국회의사당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의 동상이라던가 그 당시 그 나라의 어떤 유명한 그 정치적 인물들 그런 사람들의 흉상이랑 동상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었어요. 미술팀이 기지를 가려가지고 그거를 잘 이렇게 가려줬죠. 그래서 그리고 뭐 밖에 멋진 배너들도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아마 거기서 진짜로 공연을 하는 줄 알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국회의사당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배너를 작업하는 것도 참 힘들었고 일단 저희가 촬영을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오전부터 그 배너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진짜 공연을 하는 줄 알고 공연 문의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뭐 힘들었지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의사당이라서 단 1분도 촬영을 딜레이하면 안 됐다는 거. 거기는 정확한 시간에 나와야만 한다는 것을 꼭 보장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촬영 자체는 매우 힘든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느낌이. 항상 그랬지만 국회는 1분도 안 됐습니다. 네. 저기가 지금 왕궁이잖아요. 세르비아에서 심지어 우리가 왕궁을 빌렸는데요. 네, 아주 그 왕이 전 세계의 어떤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 찼었었죠. 우리가 처음 갔을 때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라던가 17세기, 18세기의 유물들이 사실 그 왕궁에 전시되어 있었고 그 일반인들도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장소였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를 빌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다 치웠죠. 하지만 치울 수 없어서 남아있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 참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신경 쓰였지만 사실은 또 있어서 또 영화가 되게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저런 고급스러운 물건들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독으로서는 당연히 좋았죠. 하지만 이제 프로듀서님께서 도리어 더 신경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 유물 중에 하나가 잘못됐으면 영화 제작비하고 맞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 고꾸라 역길이 나왔어요. 언제나 거리 촬영은 참 힘든데 뭐 행인의 통제라든지 어떤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항상 따라오죠. 네, 특히나 지금 저 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도로를 지금 다 비워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라서 그 가게들까지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다른 거리 촬영이나 어떤 그런 허가 문제를 떠나서 어려웠던 거는 그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 가로등까지도 저희가 통제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배철이 노래를 부르다가 환상으로 빠져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실제 거리 조명을 변화시킴으로써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죠. 게다가 그날 또 저희가 거의 마지막 촬영했는데 그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늦출 수가 없었거든요. 비가 오기 전에 무조건 촬영을 끝내야 된다라는 부담이 엄청 큰 날이었어요. 잠깐, 그날이 아닌데. 그날인데요. 아,
우리가 또 오페라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장면을 생각하세요? 특히 일단은 저는 그 대장간의 협창. 아. 일본에서 지금 대장간의 협창을 이제 찍었어야 하는 거였는데 일단은 무조건 오페라, 그러니까 일반 엑스트라가 아니라 저희가 오페라단 섭외를 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제 욕심에서 비롯됐죠.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게 아니었는데 막판에 촬영을 얼마 앞두고 나서 제가 이거는 화려하게 보여줘야 돼 라고 피디님을 좀 압박을 했죠.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오페라단 섭외에 들어갔었고 일단은 또 그 단체로 나오는 건데 그 가사를 다 외워야 되는데 오페라 가사가 이태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사를 완벽하게 맞춰서 감독님이 원하는 씬에서 그 노래를 단체로 다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일반 엑스트라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피디님이 찾아내셨죠. 아니 사실은 제가 찾아낸 게 아니라 일본 제작부에서 찾아내긴 했는데요.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이미 그 노래를 다 알고 계셨고 다 외우고 계셨고 그래서 너무 정말 잘 촬영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 내에 그 큰 규모의 어떤 오페라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네,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엄청나게 큰 배너는 저희가 다 만들어서 한국에서 공수해서 가지고 온 거였죠. 그래서 저희 영화가 하나하나가 모두 다 정성이 들어있는데 그만큼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 영상을 골랐는데요. 저는 저 장면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은 장면이고 대사들이 많이 와닿았었어요. 사실 저게 실화의 주인공들이 실제로 나눴던 대사죠. 네. 그 대사를 그대로 저도 살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장면은 두 번이나 다시 찍었죠. 저 이 대사, 이 둘의 분위기를 가장 멋있게, 아니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찾아서 두 번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장면이 장소로도 너무 훌륭하고 두 사람의 감정을 제일 잘 드러내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Because this movie was based on a true story, it has a significantly deeper meaning than your typical entertainment film. What was this meaning that the director and the producer conveyed through the film? 그러면 지금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 혹은 이 영화를 이제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마디 해주시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무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관객들이 있다. 이것이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피디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희망인데요. 희망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남은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와다의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